한 달에 20만 원 하는 기초노령연금 논란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데요.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선수노조로부터 해마다 3억 원이 넘는 연금을 평생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프로 선수들은 과연 은퇴연금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윤승욱 기자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 빅리그를 호령하며 17년간 약 8,500만 달러, 우리 돈 916억을 벌어들였습니다. 2003년 구입한 빌딩 시세는 350억, 임대료 10억은 든든한 은퇴 밑천입니다. 하지만 알짜 수입은 따로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연금이 무려 3억 2천만 원. 웬만한 공기업 사장 연봉보다 많습니다. 1947년 출발한 선수노조 연금은 1조 2천억 규모. 경력 10년 선수는 62세 기준 매년 2억. 단 하루만 뛴 선수도 1,300만 원을 받습니다. 휴스턴 출신 내리 디어커처럼 선수 때보다 더 많은 수입도 보장하는 호화 연금입니다. 박찬호에는 못 미치지만 김병현 등 10여 명의 한국 선수들도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 비해 100분의 1 규모인 국내 프로야구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수와 KBO가 절반씩 부담하는 연금은 10년을 가입해야 월 20만 원 정도 보장합니다. 노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쌈짓돈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어떤 노후 복지 시스템은 정말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축구 등 다른 프로 종목도 사정은 나을 바 없고 그 부작용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은퇴 뒤 생계 불안은 승부조작으로 연결돼 4대 프로 스포츠를 모조리 흔들었습니다.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핵심은 재원 마련. 스포츠의 존립을 위해선 해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